닭고기도 익히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서양들이는 이렇게 팬에서 팬프라이를 해줍니다. 팬프라이에서 넣어주면 오히려 그 향이 더 풍부해진다는 그런 요리의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들이는. 아하, 끓이기 전에 살짝 구워주는군요. 아, 익혀지는 것은 한 20분에도. 그때 아, 모유 수유를 마치고 나온 아, 동창군.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배부르셔. 맘마 많이 먹었어요, 우리 동창씨. 배가 많이 부른 모양이네요. 귀여워. 먹었어요. 고기 좋고 예쁜 황갈색이 날 정도로만 색깔을 내주시면 돼요. 스테이크 소스하고 토마토 케찹. 5분의 1 정도 양만 딱 되게끔 넣어주시고요. 두 소스의 비율은 5대 1. 거기에 설탕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 이거 해볼만 한데요? 달군 팬에 다진 마늘, 채소, 구워놓은 닭을 넣어주고요. 소스를 넣고 물은 소스와 같은 양으로 넣어줍니다. 소스 양하고 같은 양만큼의 물을 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이제 자작자작하게 이제 되는 거죠. 우와, 정말 군침도네요. 아니, 근데 들어간 거 닭이 각종 채소를 만났더니 먹음직스러운 서양식 찜닭으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모양은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먹으려고. 드디어 게릴라 만찬이 완성됐습니다. 향은 스테이크 소스가 올라오겠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찬이 될 예정이라는데요. 아, 배달가요, 직접. 바쁜 부모님을 위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농사지으시네,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실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나왔어요. 아이고,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갖고 왔지? 응? 선물 갖고 왔어. 무슨 선물이야? 이게 버섯으로 만든 특별한 게릴라 만찬. 이런 뜻깊은 선물을 준비한 딸이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특이하다, 이렇게. 일단 아버님, 기분 좋으시죠? 딸 많이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넷이에요, 우리. 딸 넷이 아들 하나거든요. 근데 셋째 딸인데 이쁜 짓만 해요, 그냥.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게릴라 만찬. 이번 주도 대성공입니다. 네, 정말 예쁜 셋째 딸이 더 예쁜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 네. 게릴라 만찬을 부모님을 위해 차려드렸는데 아유, 감동이 두 배네요. 네. 근데 요즘 게릴라 만찬에 영상으로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정보 성공!